감염 엔딩을 보도록 합시다. 의외로 빨리 끝났네. 아, 근데 되게 무섭다. 그래도 소리가 너무 싫어. 소리가 너무 싫어. 아. 다시 해볼게요. 감염 엔딩. 네. 코인 엔딩도 해보고 싶은데 코인 엔딩 진짜 아는 사람만 할수 있어가지고 못하겠고. 물론 코인 그거 하면은 그거 게임에서 게임 플레이 하면은 그 특전 준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다시 열고. 이거 집고. 아, 무서워가지고 이 헤드셋 빼야겠다. 진짜 소리가 너무 싫다. 이거 전화기 잡으면은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거는 배드엔딩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화기 한번 잡아볼까? 엔딩의 기준은 3개인데, 그니까 하는 행동마다 갈려요. 그러니까 약간 사다리 타기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는 지점은 똑같은데. 이렇게 잡혔죠? 핏자국 살짝 보이죠?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뭐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건가? 번역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못 읽는 거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손. 너무 썬.. 너무.. 너무 싫다. 이거 사지 말까 그냥? 아.. 공포게임 이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빨리 이거 엔딩 보고 빨리 끌게요 그냥. 너무 싫다 그냥. 그니까 사운드만 안 듣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사운드가
되게 서라운드라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발소리 내면은 발소리가 진짜 그대로 다 찍혀서 나와요 진짜. 와 진짜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없는데 그니까 트리거 상으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니까 뭐 튀어나오고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소리가 그냥 아예 공포 분위기를 자체를 바로 내버려가지고 사운드만으로도 진짜 대박. 그니까 이 할아버지 보면 되게 정든단 말이야. 근데 할아버지 되게 무섭진 않은데 저 할아버지 진짜 안 무서운데 근데 주변 환경이 되게 무서워가지고 겁먹어요 사람이. 일단 여기까지 감염 엔딩이고요. 네, 배드 엔딩도 보겠습니다. 배드 엔딩은 유튜브에 했던 거랑은 다르게 다른 식으로 배드 엔딩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싫다. 너무 싫다. 네 여기까지 감염 엔딩이고요.